내가 바빠서 가족이나 지인 주소로 물건을 보냈을 때 역시도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나이키에서 리셀러 규정을 하고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이키가 10월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하는데 이 약관을 보면은 나이키가 재량으로 상품을 취소하거나 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선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전 약관에서 조금 두리뭉실했던 부분을 이 약관에서는 대상도 특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관을 보고 니들이 하겠어?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약관대로 나이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만약에 나이키에서 이 약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은 스카시 당첨됐을 때 나이키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은 나이키가 그냥 취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고 나이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바뀐 약관을 좀 보면은 모든 고객 권리 및 정책을 포함한 나이키 플랫폼은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도 있던 약관입니다. 이전 약관을 보면은 상행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이거나 거래 정황상 상행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구매로 판단되는 경우 나이키는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이전 약관에도 이 부분까지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여기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재판매를 위한 구매란 누군가 다른 사람, 소비자, 비즈니스 또는 일체 제3자에게 제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의도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전 약관에 있던 내용에서 대상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냥 나이키에서 이번에는 개인이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구매 후에 주소 변경으로 파는 거, 개인한테 보내는 거나 아니면은 그 주소지가 중개업체 같은 데라면은 나이키가 제재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구매자 개인정보나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다르다면은 나이키에서 취소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한테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개인에게 리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바빠서 가족이나 지인 주소로 물건을 보냈을 때 역시도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은 나이키에서 리셀로 규정을 하고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약관을 보면 일체의 제3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나이키가 나중에 뭐 가족이나 지인한테 보내는 거는 소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 좀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관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이 좀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뭐 중개업체 주소로 보내는 것 같은 경우는 그건 뭐 빼박이니까 논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나이키에서 적용할 마음만 있다면은 당장에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전 약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화된 부분이 이전 약관에는 리셀하는 경우에 대해서 취소시키는 걸로 끝냈는데 새롭게 바뀐 약관에는 나이키가 리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나이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아예 벤처리를 시키는 부분까지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귀하의 주문 그러니까 단일 또는 축적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귀하의 계정 및 또는 구매 기록이 당사의 반품 정책을 위반한 비합리적으로 많은 양의 반품을 보이는 경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나이키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상품을 뭐 10개, 20개씩 산다? 뭐 5개, 6개씩 산다? 그랬을 때 나이키가 리셀러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도 나이키가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벤처리 한다는 얘기고요. 주문한 거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이키가 리셀 얘기를 하면은 분명 뭐 니들이나 잘해라. 니들이 주장하면서. 한정판이나 만들지 말고 그냥 많이나 만들어라. 나도 좀 신게. 막 그런 얘기들 하실 텐데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나이키 성장하는데 스니커 문화는 분명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그 스니커 문화에는 리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리셀이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근데 중개업체 등장을 하면서 좀더 부각이 되는 거지. 나이키는 제가 예전부터 리뷰할 때 얘기했던 거지만은 리셀 시장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작년에 미국 스레드업에서 예측했던 리셀 시장 규모가 33조입니다. 2025년이 75조고. 이렇게 큰 시장을 두고 나이키가 이 시장을 뭐 없앤다든가,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사익세를 고소한다든가, 지금처럼 이렇게 리셀과 관련된 얘기를 좀더 강화된 약관을 발표하는 거는 중개업체 등장 이전에는 나이키가 이 리셀 시장을 주도를 했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키는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리셀 시장에서 좀더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거지. 뭐 나이키가 새로운 약관을 10월부터 적용을 할지 아니면 적용하지 않을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대로 한다고 해서 나이키가 손해볼 건 없습니다. 리셀러도 몇명 쳐낸다고 해서 나이키한테는 뭐 손해가 전혀 없죠. 리셀러들도 새롭게 아이디 만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나이키는 명분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매니아들한테도 뭐큰 효능감은 없겠지만 우리가 리셀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좋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 리셀 시장에서 좋은 부분만 많이 부각이 되겠지만은 시간 지날수록 부작용도 분명히 노출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이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쌓여가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약관 자체가 뭐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크게 해당 사항은 없을 겁니다. 뭐 중개 업체 안 보내실 거고 신을 거니까. 그리고 한품목 많이 안살 거고, 그리고 뭐 반품 자주 안할 거고, 뭐 해당 사항은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인지하시고서 나이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